네, 뉴스 키워드 개선 기대입니다. 두산중공업이네요. 이 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 긴급 운영 자금을요, 지난달에 상환했다고 하죠. 규모는 3조 원이었는데, 자,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신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포부도 전하기도 했는데, 오늘 해상풍력 관련해서 장기유지 보수 계약 체결 소식도 나와졌죠.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또 졸업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참 좋은 기업이에요.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이 부분 때문에 언제 유상증자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항상 휩싸여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재무구조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체질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긴급 운영자금 3조 원을 지난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두산타워라든지 뭐 두산솔루스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구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그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체제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은 채권단과 약속한 자구 노력을 그 성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에서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한 단계 상향 조정이기는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크다라고 봐요. 뭐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기업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 일단 채권을 발행했을 때도 조금 더 싼 이자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유상증자 이후에 순차입금 규모가 2조 7천억 수준으로 줄었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114%, 28% 굉장히 현격하게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의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는 재무 구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수주 소식도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인데 2024년 부터 20년 동안 그 해상 풍력 발전기의 유지 보수 서비스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풍력 시장 성장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그 마찰 이슈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WTI가 110달러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수요들이 더 커지죠.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두산중공업도 이 풍력 설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또 원전 관련 주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며칠 전에 이제 원전은 또 주력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에너지원이다. 또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건 그간의 정책 기조를 약간 뒤집는 경향은 있는 거예요.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했었는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원전 관련 주들이 추가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동력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 두산중공업이 그 해수 담수화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라는 것은 바닷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증류를 시켜서 뭐 그 수증기를 모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이런 기술인데 뭐 물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또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마다 물 관련 주로 두산중공업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덴티움이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술적 부담이 있는 위치까지는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 쉬었다가 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음봉으로 살짝 떨어지고 있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워낙 많고 기업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역시 2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 후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한 2만 5천 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셨거나 아니면 기회 비용을 잃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도하시고 2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트레이딩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